제9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청년 일자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루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확장 실업률 24.2%,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에 해당한다는 결과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알바까지 쪼개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소위 메뚜기 알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업들 규제를 개혁해서 풀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일손이 필요해서라도 청년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노총 귀족노조들의 일자리 독식만 막아도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못하는 우리 창업지원 정책 뜯어 고치면 능력 있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민생 현장을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도 결국 인정을 했듯이 우리 경제의 추락이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5G 시대로 앞다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5대 리스크, 5R의 발목 잡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민노총, 탈원전, 규제, 포퓰리즘, 이 다섯 가지 리스크, 5R이 우리 경제를 폭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규제,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규제 혁신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규제로 제철 공장들의 조업까지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세수는 주로 들고 있는데 선심 정책은 되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다 누가 갚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20년, 30년 뒤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부실을 심각하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빚내서 총선형 추경 쓰고 또 500조 슈퍼예산 짤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 5R 다섯 가지 위기의 책임은 이 정권에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위기 극복 불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5대 리스크 해소와 경제 폭정 저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근본 틀을 바꿔야 하는 중장기 정책, 당장 급한 정책을
나누어서 각각에 맞춰서 대응하는 다초점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든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공격, 야당 공격 골몰하는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해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이 무역 제재나 보복을 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또 기업 탈만할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하러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제철소 조업 정지, 대우조선 합병 등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전체가 온통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은 PR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수업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국들이 상대입니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의 자중과 책임있는 국정운영 자세 엄중히 촉구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비서진들 잘 지휘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들 우리와 함께 하루속히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긴급 토론회를 했습니다. 추경과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정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 추경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긴급성 등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6만 개 단기 일자리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저희가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또 지금 이러한 추경 논란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제에 대한 경제의 지금 현실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주장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경제가 과연 어떻게 이 지경에 되었는지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실정 청문회라는 것이 꺼리끼면 경제 정책 청문회라는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청문회가 정 불편하면 어떠한 형식이든 토론의 방식도 괜찮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라인 그리고
경제 부처 라인 모두 나와서 우리 도대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한 다음 그 다음 추경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 하면서 추경 접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을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참석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을 곧 마련해서 7월 중순까지 외교부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늘 같은 패턴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입니다. 정부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추경도 국회가 통과해야지 예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심사, 입법을 무시하고 이 정권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야당이 비판하면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입니다. ILO 핵심 협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선입법 후 비준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비준 동의안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본 뼈대가 될 경사노의 공익위원 권고안은 한마디로 친노조 일색의 편파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노조 측의 단결권만 강화시켜주고 정작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누락되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의해 끌려다니는 이 후진적 노사 문화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마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비준 동의안으로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맙니다.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고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사노의 공익위원 권고안에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힘이 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최종 조정 기관은 국회입니다. 정부는 즉각 선비준 후 입법의 기조를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에 그 공을 넘겨주십시오. 반드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사업자 형사 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어제 6월 12일 날 발표된 5월달 고용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 4월 고용 동향 때는 청와대에서 대변인 브리핑 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 정부와 비교해가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정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보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만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5월달 취업자 수가 25만 5천 개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5월 숫자에 비교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비교되는 작년 5월은 겨우 7만 개 늘어난 작년도 평균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25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25만 개를 평가해보면 과거 정부에서 연평균 36만 개 늘어난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고 또 한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시장에서 취업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55만 명과 비교하면 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웃 일본에서는 100% 전부 취업시키고
부족한 인력은 한국 대졸자를 모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형 면에서 보면은 25만 5천 개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비교해서. 그런데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농땅 60세 이상에서 늘어났습니다. 38만 개나. 65세 이상에서도 20만 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주 17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하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알바하는 사람들이 35만 개 늘어났습니다. 전체 25만 개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 월 한 160만 원 정도 받는 주 3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이분들은 38만 개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대졸자들, 고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제조업과 금융업계에는 12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일자리 늘었다, 취업자가 늘었다 하는 그 속에는 월급을 한 푼도, 일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집안일 돕는 사람 113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어제 얘기는 뭐 좀 하다 말아버렸는데, 실업자 수는 114만 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숫자입니다. 실업률도 4%. IMF 이후에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 경제는 G20이나 OECD 국가 중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분기 부진도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곧이어 발표된 OECD에서는 22개 나라 중에서 우리 성장률 1분기 마이너스 0.4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3월 달에 청년 고용률은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했지만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확장 청년 실업률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커지고 있고 계속될 것 같다,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시고 있는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경기인식을 고백하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5월 고용 동향에서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청와대에 평가하고 바른 평가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 경제수석, 그리고 정부가 3인 3각 중구난방 따로 일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막말보다도 몇 배 무서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을 운영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각자 다른 노를 지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금 쓰는 일자리, 가짜 일자리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또 기업이 골목상권이 만들어내는 세금 내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경제대전환위원회 첫 번째 공개 토론이 개최됩니다. 세 분의 기조연설, 여기에는 경제계의 대표적 전문가이신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바른말 순소리 대명사 복고일 평론가 이런 분들이 기조 발표를 내주시고, 다섯 국가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당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정말 낯뜨거운 정부입니다. 공정을 부르짖는 청년들에게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자기 식구들에게만은 온정한 편파 정부임을 보여줬죠. 최근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국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바로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노조 간부들이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노조 간부들은 항만 경험이 전무한 친인척 지인 등 100여 명을 노조원으로 속여서 부산 신항의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기존 노조의 채용 장사는 고용절벽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 정부가 노조 편향주의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조발 채용 비리, 폭력, 부당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불법 행위 노조에 엄정 대처해야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노조 싸움터에 공권력,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식구, 노조 챙기는 공정주의는 제발 버리시고 공정이란 원칙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여당과 정부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정협의를 평가를 하자면 한마디로 졸렬하고 치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차례나 개최를 했는데 정말 새로운 거 전혀 없는 개탕 당정협의이거나 아니면 언론의 지적처럼 야당 압박용 당정협의이거나 아니면 총선용 당정협의, 또 어떤 것은 야당 공 가로채기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저께 당정협의를 거쳐서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관련해서 뭐 명분은 중견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돕겠다라는 거였지만 정작 경영계의 핵심 수건상은 모두 빠졌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수준이어서 업계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열렸던 외통위 당정협의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북 식량 지원,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외교 라인에 대한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전혀 없었고 새로운 것도 전혀 없는 당정협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에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 논의가 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의 수당을 인상하는 당정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에 앞장서서 이 통장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주장해 왔던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치려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당정협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정말 당정협의를 한다면 정책 실패 사례를 찍고 이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심도 있는 당정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또 기업하는 분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 조정된 단일안을 마련해서 바로 이게 개정이 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등 한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이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뭐 각계 의견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말 그대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누진제 손보겠다고 합니다. 이 총선용 눈속임 정책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루어진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3천억 정도 수익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이 정부 여당이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정기간 소비자 부담을 유보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서 한전의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고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청회장에서 영업본부장의 폭탄성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이 전기료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아왔었는데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또 이게 하루 만에 정부 압력이 있어서인지 생산 원가 공개를 또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력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내부에서 또 한전을 둘러싸고 이렇게 정말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당 산중위 의원님들께서 내일 나주의 한전 본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한전 측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전 문제에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의 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고 그리고 한전의 적자 부실 경영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